제가 오늘 한 거는 그 proof of stake overview?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막 하나씩 깊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약간 어떤 챌린지가 있고 디자인 스페이스가 어떤지를 좀 많이 본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very <진짜 brief. 오른쪽 위에 붙여놓고 굳이 또 베리로 웃음> 책임감을 가장 회피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립밤을 두 번이나 갔어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proof of stake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검증자들의 경제적인 어떤 뭐 걸린 거 스테이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컨센서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합의에 이를 건가를 탐구하는 알고리즘인 거죠. 그리고 카테고리니까 나중에 또 뒤에 나올 텐데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플레이버들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좀 퍼더 스터디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하나 하면 한 공부해야 될게 다섯 개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서. 네. 그래서 proof of stake에서는 뭐 지금 단계에서 FFG 말고 완전하게 proof of stake로 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프로포저 자체는 블록 프로포저는 다 그냥 마이너가 하잖아요. proof of work 마이너가 하는데 나중에 진짜 pure proof of stake로 가게 되면 밸리데이터 셋이 있어가지고 이 중에서 블록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블록을 검증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샤딩 가면은 샤딩 블록 만든 샤드 블록 만든 사람 크로스링크 검증하는 사람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또 랜덤 셀렉션이 샘플링이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밸리데이터 글로벌 밸리데이터 셋이 여러 가지 임무를 이렇게 랜덤하게 나눠서 하는 형태로 되게 되고 뭐 너무 다 아시겠지만 각각의 투표자의 웨이트는 얼마를 예치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죠. 그걸 스테이크라고 하고,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게 뭐, proof of work보다 나은 점들은 뭐,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 그 다음에, centralization에 좀더 안전하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그 proof of stake FAQ 보면은 약간 그왜 안전한지를 다 숫자로 계산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proof of stake나 proof of work나 약간 그 어떤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감가상각이 없고 약간 그런 게 없다고 가정했을 땐 똑같이 안전한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또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가지고 재밌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Proof of work가 probabilistically safe하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Proof of stake는 어떤 식으로 증명돼 있어요? 이게 좀더뭐더 safe하다고 뭐 아까 말씀하신. Proof of stake요? Proof of stake도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임플레멘테이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나이브한 proof of stake, 완전 proof of work 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finality gadget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랜덤 샘플링으로 각각의 마이너들은 물리적인 거에 의해서 랜덤니스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랜덤하게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냥 각각의 그 높이마다 그 계속 넌 이건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이렇게 차례를 주고 이게 얘네가 특정 시간 동안 만약에 블럭을 생성 안 하면 넘어가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완전 나이브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proof of work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되고 근데 좀얘 거를 미리 못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밸리데이터 셋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파티션이 단기간 포크가 생길 수 있고 근데 특정 시간 계속 지나가면 proof of stake도 probabilistically 갈수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는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살짝 그뭐 BFT 타입의 그 finality gadget을 얹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economic finality가 생기는 거죠. 지금은. 스테이크 프라이스도 혹시 뭐그 시에 들어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저게 사실 가격이 빵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까 프라이스에 따라서도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스테이크가요? 토큰 가격? 내가 이 스테이크를 많이 보유해야지만 이제 거기에 프로포셔널하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거나 그쵸, 이런 그쵸, 그쵸. 거면 제가 그 스테이크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리얼월드에서는 리소스 한계가 있으니까 다못 가지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런 프라이스도 혹시 뭐그 시계에 증명되는 거에 들어가 있는가 가격이 결국 브라이빗 마텍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될 텐데 이렇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우르브루스 넘어가면 그 세가지 프로퍼티 있잖아요. 커먼 프리픽스, 커먼 그로스, 커먼 퀄리티 넣어가지고 이제 세프티니스하고 다이빙스를 거기는 세프티니스를 퍼스턴트라고 부르는데
그걸 뭐 증명하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들이 하는 거는 위 POS가 POW와 동일한 그 어떤 시큐리티 특성을 가진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도 가격은 안 들어갔어. 가격 변동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될지는 그것도 어떻겠어. 그냥 막 내가 마코프체인 활용해서 그것도 확률적으로 안 좋은 이 체인이 망가지는 상태에 들어갈 확률이 이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재밌을 것 같아. 약간 모델링 재밌을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토큰 가격이 볼라타일 할 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밸리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뭔가 상대적인 거니까 가격은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상대적인 가치 차는데 가격은 다른 토큰 보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되고 제가 한 가지 되게 궁금했던 게 저것도 어쨌든 그 사람이 저거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코스트보다 유틸리티가 더 높으면 하는 건데 노드를 돌리는 건데 사람마다 혹은 마이너마다 그 유틸리티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대치의 프라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나중에 퍼더 스토리 넣어놨는데 여기 종숙님 여기 이거 한 게 왜 그러냐면 이걸 만든 게 종숙님 오셔가지고 경작적인 표현이 진짜 재밌어요. 뭐냐면은 proof of work랑 proof of 이거는 그냥 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근데 어떻게 경작이 여기 녹아들었냐를 좋은 예라서 그러니까 뭐냐면 proof of stake랑 proof of work랑 다른 거는 뭐냐면은 그 처음에 커밋했을 때 코스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proof of work는 처음에 그 facility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처음에 그 다음에 한번 만든다부터는 좀 쉬워요. 이게 좀 쉬워요. 그래서 마지막 코스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proof of stake는 다른 게 내가 여기서 1억 원 있으면은 처음 100원 넣는 건 엄청 쉬워요. 캐피탈 락업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퀴디티 내가 유동성을 포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거는 쉽다가 근데 가다가 뭐 1억인데 9천만 원 넣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1천만 원까지 넣는 거는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리스크 감당할 수 있는 버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과연 proof of work랑 proof of stake의 다이나믹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각각의 이거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이런 그 마지널 코스트인데 이것들이 총 합쳐졌을 때 어그리게타겐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약간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포기하는 거는 받는 거는 그거에 대한 뭐 그 밸리데이팅 인센티브고 내가 포기하는 거는 약간 유동성이랑 락업 코스트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볼라틸리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엄청 경작적인 약간 그래서 좀 근데 이거 이것도 또 따로 페이퍼가 있으니까 비탈릭이 쓴 것도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는 이더리움 리서치에 있는 proof of stake FAQ를 많이 참조한 거라서 다른 걸 보면 좀 다를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얘기하는 게 proof of stake에는 두 가지 메이저 타입이 있는데 chain based랑 BFT style POS 이거 혹시 차이점 잘 아시나요? 있죠? 막 많이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근데 여기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네. 체인 베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proof of stake 밸리데이터가 sudo randomly selected 돼서 그 다음에 각각의 블럭을 생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인 베이스에서는 대부분 availability over consistency 그냥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성을 하면서 그 대신에 이전 블록을 그 포인팅을 해야 돼요. 꼭 그 포인팅을 하고 그렇게 쌓여가면서 probabilistically 그 finality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 위에다 이제는 finality 약간 예란 사이를 얹은 건 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over time 블록이 converge into a single constantly growing chain.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proof of work 같이 하나로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파티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availability를 우리가 그 더 선호하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블록의 validity의 정도는 그 블록 위에 몇 개의 블록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근데 BFT는 다른 게 그러니까 proposal이랑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거 attestation이랑 구분이 돼 있는데 밸리데이터가 똑같아요. 수도 랜덤리인데 근데 얘네는 만드는 게 만들었어 이게 내 거야 이게 아니라
프로포즈를 하게 되면 이거를 다른 밸리데이터들이 몇 번째 라운드 보팅을 통해 갖고 이게 맞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consistency를 over availability,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보팅이 안 되면은 얘는 인정이 안 되고 이 위에다 안 하는 거죠. 코덱박사처럼 비슷하게 엔디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네, 아니 하이브리드 하는 것은 되게 많아. 아, 네네네. 텐더민트 타입이 아마 이거일 수도 있어. 아, 텐더민트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보팅이 한번 끝나게 되면 밸리데이터는 퍼마넌트 어그리 할 수 있다. 이거에 밸리데이터 오브 블록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다른 거는 얘네는 쌓여가면서 이 위에 몇 개가 쌓인지에 따라서 밸리디티 결정이 되는데 확률적으로 얘네는 밸리디티의 한 블록의 밸리디티는 아까 올소고널 하거나 다른 거랑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 왜냐면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independent of the length of the chain. 그러니까 블록 자체가 서로 연결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약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떤 bunch of transaction에 그냥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yes라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굳이 체인이 안 돼도 된다. 그래서 약간 뭐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닌데 그 캐스퍼 파이널리티 게젯 같은 거 보더라도 우리가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고 이거 먼저 뭔가 우리가 투표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엮여있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그냥 POW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뭐 체인 캐스퍼 FFG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체인드가 안 돼 있으면 지나간 트랜잭션이랑 관련 지어서 그 다음 거래를 어떻게 만들어요? 체인드가 돼야지 그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인드가 돼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굳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자체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 체인드가 아니면 이전 어카운트 스테이트를 모르지 않아요? 새로운 블록을 하나에 땅 하고 새로 만들면 완전 어카운트 스테이트는 독립인 거잖아요. 옛날 블록하고 지금 블록하고 보통 보팅이라는 게 예전 블록하고 지금 새로 프로포즈, 그러니까 새로 이제 파이널리티를 주려는 걸 연결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밸리데이터란 셋이 블록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뷰체인지를 하려면 네. 저장이 돼 있어야 네. 그런 게 네, 맞아요. 어딘가에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네. 연결 안 돼 있는 BFT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표가 그거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체인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체인을 선택한 상황인데 한참 지나서 투표할 수 있고 더 자주 해서 일찌감치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벌어져도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FFG에서는 캐스퍼에서는 그게 감쌀 수 없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최대한 자주 하는 거를 유도하는 거고 늦게 하면은 사실 롱레인지 어떻게 그죠 그래서 네 에폭을 드는 것 같아요. 보상을 안 주죠. 네. 네. 늦게 하면은 그죠. 그런 모델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대부분 하이브리드를 많이 쓰는 것 같은. 네, 네, 네. 근데 이건 최근에 우리 사이트에 올린 건데 이거 혹시 보시면은 재밌는 게 보셨어요 이거? 네, 이거 보면은 왼쪽에 지표만 봤어. 재밌는 게 많아서. 저까지 예, 뭐냐면 텐더민트, 그 다음에 썬더렐라, 알고랜드, 캐스퍼 FFG, 디피니티, 그 다음에 오로보러스, 그 다음에 캐스퍼 더 프렌들리 고스트 마지막 것까지. 이게 아마 블라드가 밀고 있는 버전 같은데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는 뭐 네트워크 싱크로니 모델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프로포저 셀렉션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실분 저걸 제가 한 건 아니고 메커니즘 랩에서 아 그래요? 아, 제가 한 거였으면 또 영어 시간 되고 와 이러고는 했단 말이야. 아, 저 했으면은 그랜트 받았겠죠 벌써. 근데 저희 그래서 하나 이거 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우리 인터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그래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 버킷리스트는 아니겠죠. 버킷리스트는 아니고 웨시리스트에 추가를 해놔서 저게 지금 조금이셔서 깃허브에 페이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깃허브 페이지에 가보면 저
네, 저희 저 여기 여기 어차피 여기 링크 있거든요. 여기 링크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이제 미래 하자. 네. 하실 분. 잘 나가는 POS를 다 모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해보면 좋은 거를. 그래서 하나 하나 하는데 일주일은 걸릴 거야. 네, 일주일 걸리는데. 근데 이쪽에 있는 내용들만 잘 이해를 해도 훨씬 Proof of Stake 디자인 스페이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아, 옛날에 근데 희수가 오르볼스 산다고 했어. 나 근데 나는 희수가 다음 주에 오르볼스 발표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음에 우리 희수 우리. 저도 3부작이 나오는 게 오르볼스랑 오르볼스 프랑스가 재밌었어. 썬더렐라도 한 3부작 4부작 다 올 거예요. 예. 스노우 화이트라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공부하고 하나씩 인터뷰하는 거를 약간 목적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메커니즘 랩스라고 이쪽 분들 인터뷰하고 싶어. 네 명이서 하더라고. 계속 이것만 읽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제는 이쪽에 있는 걸 좀 따와보고 좀 추가시킨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들 Proof of Stake. 그러니까 Proof of Stake 다 똑같은 Proof of Stake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레이버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구별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건데 그냥 어떤 게 있나 같이 조금씩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가 네트워크 싱크로니 모델. 그러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싱크로너스랑 파셜리 에이싱크로너스랑 그냥 에이싱크로너스. 싱크로너스는 이제 다 같이 일어나는 거고 파셜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바운드가 있는 건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에서 메시지가 전파되는 속도에 바운드가 있긴 하지만 이걸 딴 사람들이 사전에 모를 때 그걸 partially asynchronous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다른 버전도 있더라고. 그리고 바운드가 있긴 하지만 특정 시간 이후부터 이 바운드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특정 시간 some unknown time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특정 시간 t 이후부터 우리가 메시지 패싱에 바운드가 있다. 약간 그랬을 때도 partially asynchronous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나중에 보면은 논문들도 재밌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재밌는 약간 하는 거고 나중에 보면은 그 asynchronous한 환경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비잔틴 비헤이비어를 각각의 네트워크 assumption, latency assumption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페이퍼도 있더라고요. 저기 다 붙여놨어요. 관심 있는 분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진짜 재밌는 것 같고 여기를 확실하게 알아두면은 컨센서스 나올 때 계속 우리가 막 partially asynchronous, asynchronous 계속 이런 assumption들 나오는데 그때 하기 좀 알기가 좋을 것 같아서 proof of stake 약간 백그라운드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adversarial 모델인데 여기는 이제는 우리가 적대적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걸 할 거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1% 이상의 사람들이 honest majority일 때 우리가 비트코인이 안전한 거니까 honest majority assumption이고 이때는 뭔가 또 non-adaptive랑 adaptive가 있다고 하는데 adaptive는 뭐 환경에 적응하는 거랑 안정하는 게 있는데 이거 아직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uncoordinated majority 서로 협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다수의 그 어태커들 있고 아니면은 코디네이티드 초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얘네가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브라이빙 약간 뇌물이라 하네? 뇌물 같은 걸 주고 엄청나게 적극적인 모델도 있다. 약간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다 다른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봤는데 이거는 샤딩 FAQ 가면은 약간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여기 잠깐만 링크 걸어놓긴 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희수는 잘 보일 테지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글씨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honest majority가 있고 uncoordinated majority, coordinated choice,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뭔가 이걸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썬더랜드른다. 썬더랜드 네, 이거 하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더 많이. 썬더랜드. 네, 그래서 이쪽 adversarial 모델도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테스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약간 종순이와 저번에 약간 시뮬레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시뮬레이션 할 때도 우리가
뭐 어떤 걸 만들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 정할 수 있으면 좋잖아. 약간 그래가지고 네, 좀 더 근데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크리에이션이랑 밸리데이션 제일 약간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약간 막 서로 다른 알고리즘 많이 쓰더라고요. 알고렌트 다르고 썬더렐라 다르고 디피니티 다르고 이더리움 다르고 그쪽이 많이 다른 거가 이제 랜덤 샘플링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는 POS에서는 밸리데이터 셋이 있어가지고 뭐 이 안에서 우리가 각각의 블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기간 뭐 독재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독재 권한을 주는 건데 누구한테 줄 거냐 그걸 랜덤하게 셀렉션 하는 게 뭐 다 유명한 거 디피니티의 뭐 BLS 그리그 시그니처라든지 알고랜드도 엄청 재밌는 커미디 셀렉션 알고리즘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들 이 완전 다 다르고 각각마다 어택 벡터가 또 다르고 뭐 이더리움은 렌다오를 밀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전인가 캐스퍼에서 BLS 시그니처 쓴다고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이제 다 뭔가 컨버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재밌게 볼 부분이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이랑 프로퍼게이션 오브 블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약간 BFT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 체인 베이스드인 건지 크리에이션 할 때 그러니까 볼팅 다 끝내고 우리가 크리에이션 하고 전파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 일이 다 available 한 상태에서 emergent한 컨센서스로 probabilistic한 컨센서스로 갈 건지 finality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위에 overlay는 또 있는지 그런 거랑 또 재밌는 것 중 하나는 dynamic validator set이 있는데 얘네가 다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니까 그거의 peer는 뭐 어떻게 되는지 얘네들의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랑 좀 연결이 많이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인센티브 모델인데 이거는 따로 떨어져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 이쪽이랑 근데 다 각각의 행동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센티브 모델을 잘 짜가지고 각각의 행동들에 대해서 리워드랑 퍼니시먼트랑 어떻게 되는 건가 약간 오랫동안 오프라인 된 거에 대해서 약간 그것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equilibrium structure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고 다른 거는 뭐 consistency, availability, latency랑 solve풋이 얼마큼 될 수 있는지 각각 또 시뮬레이션 해놓은 자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택 벡터들 나중에 좀 말할 텐데 랜덤 샘플링 프로세스 자체를 미리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걸 조작하거나 미리 예측하면 뭐 콜루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매뉴플레이션 하면은 뭐 그거 나름대로 어택 그게 있고 뭐 finality를 되돌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이게 약간 텐더민트에서 많은 수 있는 건데 밸리데이터 33% 이상의 밸리데이터 계속 막 막고 있어. 그랬을 때 과연 밸리데이터 셋을 로테이션 할 건지 계속 안 하면 얘네가 그걸 인프로토콜로 할 건지 아니면 소셜 코디네이션으로 해결할 건지 하드포크로 할 건지 약간 이런 것들도 다 다른 것 같고 그다음 제일 좀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센서십. 센서십이 재밌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비탈릭이 얘기한 것 중 하나는 센서십인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오프라인인 건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fee가 그냥 적어서 내가 propagation 안 했던 건지 추가를 안 시켰던 건지 그게 attribution 문제가 너무 심해서 누가 이거 딱 잘못했다라는 그게 힘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availability problem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알게 지내놨는데 그래서 proof of stake 하나만 보더라도 진짜 이게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밸릭은 센서십이랑 오프라인 구분 못하니까 이거 오프라인 안 돼도 잘 알아 이 뉘앙스 아니에요? 오프라인 그게 그 체벌을 다 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해서 뉘앙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이거를 센서십 좀 이따 또 나오긴 하는데 저도 막 그 뉘앙스를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계속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좀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저는 그냥 내용만 헤드라인만 좀 알고 많이 들어보기만 하고 다 무책임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캡 시어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파티션 된 상태에서 컨시스턴스랑 어벨러빌리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서 그러시고 FLP impossibility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네트워크 싱크로니 어썸션이 들어가요. 에이싱크로너스한 세팅에서 그러니까 내 메시지가 전체한테 프로퍼게이션에 되는 어퍼바운드가 없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는데 어떤 파이나이트한 타임에 우리가 확실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다. 만약에 하나라도 비잔틴 비헤이비어를 하고 있는 노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렇죠? 근데 이 어썸션을 우리가 살짝씩 누그러뜨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에이싱크로너스 세팅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 좀 재밌는 건데 DLS 페이퍼라고도 엄청 유명한 페이퍼. 그 네트워크 싱크로니 어썸션 이런 재밌는 페이퍼인데 만약에 partially synchronous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3분의 1만큼의 arbitrary한 behavior, 비잔틴 behavior를 tolerate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근데 asynchronous 할 때는 0%, 그러니까 아무것도 허용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synchronous 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항상 컨센서스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어쨌거나. 그래서 이 assumption에 따라서 좀 달라져서 네,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은 뉘앙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래서 내가 질문들 몇 개 있는데. 우리한테? FLP 저 FLP impossibility가 약간 이거의 하나의 스페셜 케이스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asynchronous 환경에서 어떠한 비잔틴 behavior도 허용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좀 항상 밑에 게 0%는 아니고 0% 초과. 아, 그리고 위에 게 익스클루시브하게 딱 0%일 때 얘기 아니에요? 사실상 바운드 온 포토럴스는 0%면 이걸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0%라고 쓴 거는 결국 어떠한 비헤이비어도 하나라도 있으면은 네. 그래서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정확한 관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asynchronous 세팅은 이제는 메시지의 propagation 되는 타임에 바운드가 없는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안 보냈는데 그냥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지. 약간 모르는 거지. 바운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30초 이상 지나도 안 보내면 얘네는 분명히 비잔틴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아니었을 때는 그걸 확실히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바운드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하드웨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0초 룰이 있어도 30초 안 못 보낸 애가 멜리셔스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떠한 그쵸. 그 퍼니시먼트를 줘야 되냐 그런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많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 나중에 proof of work, proof of stake FAQ 보면은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50%의 폴트 톨러런스를 보일 수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실제로는 46% 정도까지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감안했을 때 그다음 비트코인 뭐 49.5% 뭐 이런 수치들이 있다고 하네요. 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프루프 오브 워크랑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알고리즘 체인 베이스드 프루프 오브 체인 베이스드의 proof of stake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거의 synchronous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래요. 파셜리가 아니고 synchron 그냥 완전히. 그래서 한번 좀 더 여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건데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더 하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다음 이제 좀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이거는 한 번 더 하는 거에서 물어놨는데 좀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나 싱글 스테이크 프로블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포크가 있을 때 이 포크가 있는 상황에서 인텐시브가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냐 보면은 A에다 투표했을 때 B에다 투표했을 때 아니면 둘 다 투표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다 뭐지? 0.4 0.5 프루프 오브 워크니까 컴퓨테이션 파워 아 프루프 워크 먼저였구나. 예. 네, 프루프 오브 워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를 둘 다 나눠서 하게 되면 우리가 피지컬 파워를 둘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0.5가 곱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에 투표하는 게 가장 최적의 전략이지만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뭔가 걸려있는 게 없기 때문에 둘 다 투표를 해도 내가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nothing at stake 프로블럼인 거죠. 나이브한 경우에 제가 뭐 너무 많이 본 건데 그래서 개념화를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막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보면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nothing at stake를 풀려면은 nothing at stake를 something at stake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약간 밸리데이터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벌을 준다. 미리 예측을 해놓고 벌을 주는 방식으로 뭔가는 잃을 게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두 가지 큰 전략이 있는데 equivocation이 있고 equivocation은 뭐냐면 애매한 거. 그러니까 똑같은 height에 A도 투표하고 B도 투표했을 때 그랬을 때 명시적으로 얘네를 딱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 행동에 대한 proof를 갖고 slashing을 하는 방법이 있고 incorrect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거에 했는데 이게 나중에 메인 체인에 포함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무조건 슬래싱이 당하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플레이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얘네가 의도적이지 않은 behavior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 줄 거냐. 그래서 equivocation 먼저 보면은 만약에 A에만 투표를 했으면은 우리가 이때는 만약에 expected value가 0.99 이때는 0.1이고 근데 만약에 두 개 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그 deposit을 다 잃는 거죠. 두 개 다 투표를 했을 때에만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전에 물어보면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얘네는 명시적으로 두 개 우리가 둘 다 voting을 했을 때 의도적으로 잘못했을 때에만 우리가 벌을 주는 거고 얘네는 잘못된 체인에 하면은 벌을 받는 거죠. 그럼 두 가지에 다 했을 때는 하나는 만약에 잘못됐을 테니까 계속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특성이 약간 다른 거죠. 후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것보다 둘 다 하는 게 더 덜 손해네. 그치 그치 그치. 어떻게 보면 expected value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번 주제를 보면은 잠깐만 proof of 이게 proof of 근데 퀀텀이 어떤 테크 문제가 있다든가 그거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퀀텀이요? Nothing at stake. Nothing at stake 너무 너무 당연히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Nothing at stake가 있으면 일단 이거부터 보면은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뉘앙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는 내가 만약에 진짜 어니스트하게 내가 이거 믿었는 잘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도 약간 벌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약간 일종의 proof of work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바로 검증을 할 요인이 있는 건가? proof of work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잘못된 체인에 만약에 계속했으면은 그 한 만큼 그게 낭비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replicate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지. proof of work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그 validator한테 좀 더 책임을 많이 지우고 리스크가 많이 지울 때 근데 과연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할까는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합의하는 바가 처음부터 쭉 내려온 거 보시면 다 두 번째 케이스에 보팅을 하는 게 그 기대값이 제일 높긴 한데 나머지 케이스에서 기대값이 0보다 큰 케이스가 생기면 사실 걔네도 어떻게 보면 투표할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플러스니까. 근데 딱 얘만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고 두 번째만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똑바른 행동을 굉장히 강제하는 방식인 거죠. 이게 제일 컨스트레인트가 높은 방식이에요.
손해도 큰데. 그쵸. 네. 그만큼 너네가 손해를 아예 안 보도록 행동하는 걸 강제하는 거야, 사실상. 근데 이더리움에서의 철학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거를 그들은 쓰는 거고, FFG에서는. 네, FFG에서 쓰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방식인 건데 그걸 했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좀 네, 이거 쓰고 네. 있어요. Equivocational.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좀 뭐지? 블러드가 미는 게 좀 이쪽 좀 빡센 버전 아닌가? 네네네. 제 생각엔 저도 이렇게 포크가 될 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저 이쪽 피는 0.9고 이쪽 피는 0.1인 걸 알잖아요. 네 이게 빨리 생기다 보면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를 때는 사실 둘의 차이가 안 클 수가 있잖아요. 그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기서의 0.9, 0.1을 그 만약에 이더리움에서의 샤드 체인이라고 가정하면은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수수료 합 저 확률을 어떻게 알지? 저게 최종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팅 네. 확률은 모르는 상태에서 보팅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들이 보팅 알 수 있지 않아요? 어차피 스마트 컨트롤이 보팅하는 거라서 어디에 보팅이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지 않아요? 마이너 짤세요. 근데 이게 근데 첫 번 근데 만약에 보팅이랑 생각 안 하고 그냥 저게 맞는 블록의 확률이 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샤딩 이더리 그 내가 아는 이더리움 거의 이더리움 위주라서 이더리움 전제로 하면은 어차피 틀린 거를 만들면 어차피 무조건 슬래싱 당할 거고 둘 다가 이제 올바른 트랜잭션만 담았다고 했을 때 또 여전히 붕괴 갈릴 수 있잖아. 그랬을 그러면은 때 그러면은 저 두 개 각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러니까 수수료 합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근데 샤딩 스펙 지금 샤딩 비콘 체인 스펙에서는 저렇게 분기가 갈릴 이유가 사실 거의 없어. 왜냐면은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그 블록을 샤드 블록을 프로포저 하고 그거에서 어테스테이션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아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밸리데이터 리스트가 프로포저 리스트가 있는데 얘가 했는데 내가 좀 살짝 늦게 해 가지고 네트워크가 이쪽 부분은 그 이쪽을 이쪽을 믿고 이렇게 스킵리스트 그러니까 네. 스킵 카운트가 0이고 스킵 카운트가 1일 때는 약간 두 개가 파티션돼서 다른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과연 첫 번째 내가 먼저 투표를 할 요인이 있나? 뭔가 퍼스트 무브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블라드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봐야 돼요. 위드 퍼더 스터디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equivocation을 넣으려면은 우리가 밸리데이터 셋이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정해져 있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여기서 주는 예시는 뭐냐면은 약간 만약에 어떤 내가 어택화 밸리데이터인데 전체 스테이크의 1%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쪽 만약에 밸리데이터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이쪽에 만약에 선정이 되고 이쪽에 선정이 안 돼. 그럼 그냥 여기다 하면 되고 이쪽에 선정이 안 되고 여기다 선정을 하면은 이쪽이 되고 동시에 내가 같이 선정이 될 확률이 1% 곱하기 1% 0.01%이기 때문에 99%의 효율성으로 내가 그냥 둘 다 더블 보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어차피 그 엄청 적은 확률로 내가 둘 다 그 밸리데이터가 될 확률이 엄청 적기 때문에 둘 다 네, 그러니까 그 경우만 빼고 나머지 99%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격자인데 내가 그 전체 1%의 스테이크가 있어. 전체 1%의 스테이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더블 보팅을 하려면은 이 두 체인 모두에서 만약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두 체인 모두에서 내가 밸리데이터 권한을 확률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여기 확률 1% 여기 확률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0.01% 확률로 내가 두 쪽에서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잖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지 나로 그러니까 근데 뭐라 어렵네. 그러니까 1%의 확률로는 그러니까 계속해줘. 내가 여기서만 될 거고 나머지는 여기서만 될 거고 그 다음에 0.001% 확률로만 내가 두 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는 내가 그냥 되는 데다가 다 무조건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A에서만 밸리데이터 권한을 획득하는 경우, B에서만 밸리데이터 권한을 획득하는 경우, 세 번째는 A와 B 동시에 밸리데이터 권한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저게 틀린 블럭이 아니란 전제 하에는 무조건 투표를 옳다고 한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더블 보팅은 아니잖아. 그쵸. 그냥 메인 체인, 캐노니컬 체인이 안 될 거에 투표를 했다는 거. 그니까. 그게 더블 보팅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배정받은 블럭에 투표를 한 거지. 그 0.01% 확률로 당첨되면은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고 나머지 케이스에서는 밸리데이터로 선정만 되면 무조건 투표하는 거. 그니까. 근데 들으면서 좀 이상했던 부분이 일반 확률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보통 밸리데이터는 전부 다 되고 프로포절하는 그 권한만 좀 확률적으로 주지 않나요? 아니요, 밸리데이터도 랜덤하게 매번 뽑아요. 매 샤드 블록마다 어테스터들을 따로 뽑아요. 샤드 블록마다. 아, 샤드에서는 그런데 캐스퍼에서는 그런 근데 어차피 샤드 체인에서의 그 다이너스티만 지나면 아무나 보팅할 수 있는 캐스퍼가 초기 버전이랑 지금 샤드가 나오면서 이걸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 버전은 사실상 이런 거. 샤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전체 밸리데이터들은 그 각 샤드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보여.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하면은 밸리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긴데 그러니까 그 이쪽에 써 있는 건데 나 보인다. 너무 보여? 보여. 한 칸만 좀 더 펴주고 네, 32로 해줄게. 고마워. 키즈는 물론 보이 잘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1% 있을 때 0.99% 확률로는 A에서 획득하고 0.99% 확률로는 B에서 획득하고 나머지 0.01일 때만 우리가 A랑 B에서 동시에 획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써 validator can with 99% efficiently probabilistically double stake. 근데 그냥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냥 표현이 달랐던 거 같아.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 자기가 된 걸 투표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두 개 다 선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저 말이 그런 거 같은데요. 어차피 양쪽의 밸리데이터로 선정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 보니까 네. 그냥 사실상 99% efficiency로 더블 스테이크를 해도 네가 손해본 게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확률상 99% 걸리지 않는 확률이 99%라는 얘기 아니에요? 투표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 밸리데이터 선정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잃지 않고 A랑 B랑 둘 다 하는데 네. 선정이 됐을 때 그다음에 내가 둘 다 선정이 안 됐으면 무조건 그냥 오는 거 다 하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아마 공격 비용이 엄청 낮아지긴 할 건데. 선정될 때마다 무조건 그냥 네. 전략이 99% 확률상 네. 이득이다.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그냥 무조건 둘 다 선정되게 그러면 그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하이트에 대해서는 밑에 볼드체가 그 그쵸. 왜냐면 지금은 이게 한 블럭마다니까 확률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샤딩 스펙에서 저희 가능한가? 무조건 저희 같이 되도록? 에폭마다 우리가 랜덤 샘플링 해가지고 한 100명의 밸리데이터 미리 정해놓잖아. 그러니까 어테스테이션 말고 노터리에 대해서 저렇게 선정하면 되겠네. 어테스테이션은 좀 어테스테이션은 왜냐면 매번 바뀌니까 샤딩으로 생길 때마다 그 연동이 맞아. 체인이 나뉘면 나뉜 거 중에서 어느 거 하나가 반드시 먼저 선정되지 않나요? 아니야 동시에 될 수 있어요. 그 같이 올라가고요. 그 하나의 폭이 100블럭이라고 하면은 그 어테스터들은 매번 하나의 블럭씩만 자기가 투표를 해요. 네. 근데 그 100블럭 단위로 노터리들이 그 만약에 두 개 우연히 정말 우연히도 같은 높이의 100블럭을 같이 왔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또 갈 수 있어요? 똑같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POW가 같이 들어갈 텐데 반드시 블럭이 하나가 먼저 생기고 지금은 이거 완전 POS예요. 비콘체인에서는 풀 POS예요. 네. 비콘체인에서는 지금은 풀 POS예요. 지금의 그 비콘체인으로 가면은 POW 체인 어떤 역할만 하냐면은 그냥 스테이크 걸면은 저 밸리데이터 풀에 들어갈 수 있는 딱 그 역할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거에 얘들이 추구하는 거는 eventually 비콘체인이 메인체인이 되도록 POW 체인 없어지고
뭐 처음엔 중복하게 샤드 체인에도 데이터 있고 메인 체인에도 데이터 있고.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도 그건가? 네, 목요일이 비콘 체인 한 번 더 할 거라서. 네. 그때 한번 짧게 저번 주에 했던 거 리캡하고 코드? 코드 아 맞다 코드 정리랑 코드 그 프라이스매틱 랩에서 한거 보면 또 좋을 것 같아. 걔네 딱 정리돼 있더라고. 그거 참고해가지고 목요일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단순한 철학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나중에 가지는 그게 있네. 확실히 무조건 잘 해야 된다라는 페널티가 크니까. 근데 그랬을 때 단점은 이제 미리 알게 되면 미디엄 레인지의 밸리데이터 콜루전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또 랜덤 세플링이 얼마나 잘 되는지 또 다를 것 같고 다 엮여 있어가지고 네. 랜덤 샘플링이 결국에는 그 어떻게 랜덤니스를 보장하냐 블록체인에서 솔직히 디피니티는 그거 하나로 먹고 사는 그걸로 스케일을 딱딱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알고리즘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밸리데이터를 또 ahead of time에 굳이 얘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개념이 아마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경제적인 완결성이라 그래서 이것도 아 이거 내가 모르는 거 해놨는데 빨간색을 친 건 아직 왜 그런지 잘 몰라가지고 네, 그쵸 경제적인 완결성이라는 거 근데 이것도 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두 가지 플레이버가 또 있어요 투표를 했을 때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finalize and plug을 반대로 리버트 시키려고 한다면은 특정한 밸리데이터들이 X 어마운트만큼 손해를 봐야 된다. 그리고 그 X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we get economically stronger guarantee 경제학적으로 좀 더 강력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완벽한 건 없겠지만 10조를 내고 우리가 리버트할 애들은 아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collectively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경제적 완결성. 라는 의미는 아마 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에 따라서 두 가지 파이널리티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좀 트레이드오프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충분한 수의 밸리데이터가 만약에 B가 포함되지 않는 모든 히스토리에서 나는 X 어마운트를 잃을 각오가 돼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incorrectness를 패널리티 하는 경우에 이런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B와 다른 B 프라임이 finalize 되는 경우에는 나는 그만큼의 돈을 잃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메시지를 서명하는 경우 네, 그랬을 때 이제는 equivocation이라고 하고 이때 같은 경우는 equivocation만 우리가 그 punish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러니까 honest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punish가 안 될 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핑 팩터가 more favorable to honest validator인데 그리핑 팩터는 아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남들도 손해를 보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레시오 자체가 만약에 내가 300원을 잃어서 형을 3000원을 잃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아마 그리핑 레시오가 큰 거고 내가 300원 했는데 형 똑같이 300원 이러면은 1대1의 비율이니까 그 레시오가 있는데 그게 honest validator한테 좀 더 크다. 왜냐면은 이 경우에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써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막 내 이쪽을 만약에 했으면은 honest validator도 punish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 것 같긴 한데 확실히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더 light client friendly 하대요. 생각하면서 왜 그런지 이거 물어보는 건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너가 대답해 주는 거야? 아 생각하고 있어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나 일단 내가 아 우리가 왜냐면 샤링을 저번에 오버뷰 하고 Proof of Stake도 한번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맞아. 다음에 뭘 할지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숙제를 만들면서 매주 발표하고 있어요. 좀 관련된 관련된 레퍼런스요? 잠깐만 이게
어, 글씨가 커서, 커서 좋네. 약간 라이트 클라이언트. 야 일단 일단 이런 라이트 클라이언트의 정의가 뭐예요? 라이트 클라이언트 라이트 클라이언트야? 어, 제가 봤을 땐 전체 일단 블록체인을 안 갖고 있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한 라이트 클라이언트 그 라이트 클라이언트야? 그렇겠죠? 그냥 돈? 응 돈? 스테이크가 적은 애들 물론 전자 돈자리가 다른 거 스테이크가 적은 애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아 아니,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네. 돈 없는 애들? 돈이 별로인 애들은 돈이 적은 애들 양이 적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거기서 손해가 막심하지 않거든요 아 마이너가 아닌 애들은 어떤 문제가 있지? 진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트 클라이언트면? 내가 봤을 때 이 그 뭐라고 봐야 되지? 저는 그냥 저 딱 반대에 봤을 때 리오그가 적게 일어나서 뭐 그런 식의 아 맞아 완전히 그가 뭐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스트레이트 리스 클라이언트 보고 있어가지고 어큐뮬레이트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그 돈이 적은 사람으로 쓰나? 안 쓰지 않아? 문맥상 그런 거 네. 왜냐면 1번 2번 중에 1번이 훨씬 스트릭트하고 하이션 컨디션이거든요 네. 그럼 약간 이게 뭔가 스트릭트가 적은 디센트리제이션에 좀 유리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고래들한테 어, 훨씬 불리한 거라서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시디러텍처럼 잘 어, 나누면 되는 거 맞아 잘게 나누지 않을까 32 어차피 최소 32이더니까 지금은 무조건 32야 최소가 아니고 32씩 나눠야 돼 여러 아, 개를 만들어야 아, 그러면은 이게 그 얘기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은 무조건 32씩 여러 개를 만들었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잘못됐다라는 프루프가 훨씬 더 이게 컴팩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기 어차피 위키니까 이거는 뭔가 저 들어갔던 시점하고 맞아요 저 시점이 굉장히 옛날일 수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럴 수 있어 뭐 재작년이나 그런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도 높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약간 그것도 재밌는 거 같아요 어떤 행동을 벌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네, 어떠한 degree of centralization을 갖느냐 약간 이런 것들도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래핑 아날리시스도 약간 어택 벡터 할 때 많이 쓰니까 네 근데 이제는 뭐 문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약간 디파짓이 있을 때는 당연히 어니스트하게 행동을 하겠지만 만약에 디파짓이 다 풀리고 다시 돌려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갖고 내 서명을 다시 더블 보팅 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파이널리티가 없으면 아 있어도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락킹 피어리 끝나서 내가 디파짓 다 받게 되면 다시 나싱의 스테이크 상황이 되는 거죠 옛날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이나믹 데이터셋 정할 때 항상 좀 겹치게 이렇게 네네. 정하잖아요 다이너스티 네. 정할 때는 네. 다이나믹 밸리데이터셋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얘네는 옛날로 돌아가서 어, 더블 부팅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부팅을 하는 애들이 밸리데이터가 이때 시점의 밸리데이터랑 이때랑 옛날 거에 부팅을 할 수가 없잖아 네. 이미 한참 지나가 어. 그 당시 옛날 당시에 밸리데이터 사이트에 걔가 없잖아. 옛날 당시에? 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만약에 5개월 전에 블럭을 내가 만들어 서명을 했었어. 서명을 했었는데 서명했었어. 그래서 쭉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위드로우를 해가지고 밸리데이터에서 탈퇴를 했어. 근데 그 다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완전하게 새로운 체인을 만든 공격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공격자들이 그때 당시에 밸리데이터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 돈 이만큼 줄 테니까 여기 이거 승인하자 그래서 완전히 different history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체인이 분기가 됐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나왔던 체인이 있는데 어떤 옛날 시점에서 다시 체인이 분기가 돼서 나올 때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 결국에는 그걸 만드는 거죠 데이터셋이 다이너스티 결정하는 로직이랑 뭐 상관이 그리고 나 궁금한 게 FFGS 그게 가능해? 네가 방금 말한 이렇게 돌아가서 투표하는 게? 그쵸 네, 돌아가서 투표하는 건 항상 가능하죠 그 당시에 지분이 있었기 스테이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파이널리티가 블로 이상은 찍혔는데도 다시 못 받고 아니 근데 그거는 근데 어 이게 그래서 막 리버트 리밋인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저게 들어가는 거 근데 그 당시에 다이나믹 밸리데이터 셋을
겹쳐가지고 포워드랑 백워드 다이나믹트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쇼텀에서 분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이건 아예 한참 전. 예, 이거는 완전 그래서 롱레인지 어택을 한다거나 약간 이랬을 때. 그럼 저 리버트 리미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익스트림 케이스가 완전히 롱레인지 어택인데 제네시스 블록에서 만약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스테이크 100개 있었다고 하면은 컴플리트한 다른 히스토리를 써버릴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걔네가 그때 이제 잃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랬을 때는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약간 많은 우리가 리버트 리밋 그렇기 때문에 락킨 퓨어리가 만약에 4개월이면은 4개월 이후 된 거를 다시 서명해 갖고 보내는 거는 우리가 받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리버트 리밋인 거죠. 근데 그 경우에는 노드들이 그냥 further back in time than deposit locking period 4개월보다 많은 거는 그냥 되돌리지 않겠다. 왜냐면은 그때 되돌리는 것들은 얘네들은 그 지금 현재 스테이크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refuse 하겠다. 그게 리버트 리밋인데 그러려면 이제 얘기하는 건 약간의 subjectivity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4개월마다 한 번씩 온라인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6개월 됐는데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해당되는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드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온라인 상에 하면서 Secure View of the Chain을 계속 획득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ubjective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roof of Work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블록부터 100%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이게 딱 맞는 거다. 아무리 오프라인에 오래 있던 사람도 확실히 누구나 수학적으로 다 검증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소셜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롱레인지로 가서 옛날 걸 바꾸려면 여기에 엮여있는 애들이 주주이사 다 엄청 많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근데 얘네는 이제는 약간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엄청 그런 거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비탈릭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약간 weak subjectivity 얘기하면서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단기적으로는 coordination을 잘 못하는데 장기적으로 하나의 이 체인에 대한 coordination은 잘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완전 이상하게 됐을 때 그거를 설득시키는 건 좀 사회적으로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기댄다? 라는 거고 그 subjective한데 얘네는 이제 위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달에 한 번씩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밸리디티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약한 주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엄청 많은데 약간 어택 벡터들 중에서도 finality reversion 같은 경우는 이미 finalize 돼 있는 블록을 어떻게 보면 다시 reverse 시키는 거. 그랬을 때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validator deposit이 없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 이제 liveness denial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34% 이상의 validator들이 승인을 안 해줄 때. 근데 그때도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엄청 하나는 소셜한 거고 하나는 인프로토콜 메커니즘인데 인프로토콜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가 계속 새로운 블록이 파이널라이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토매틱리 밸리데이터 셋을 약간 로테이션 시키는 거 그런 게 하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회적인 소셜 그 코디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밸리데이터 셋을 바꾸는 거 그걸 얘기를 들어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어떠한 어택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 한쪽에는 엄청 소셜한 방어 그리고 한쪽에는 엄청 프로토콜 딴에서의 규칙을 아예 넣는 방법들이 있는데 비탈릭이 얘기한 거는 좀 더 최대한 인프로토콜 오토메이션을 많이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소셜 코디네이션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십 자체가 엄청나게 힘든 거긴 한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계속 그냥 블록을 생성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30그 내가 싫어하는 트랜잭션이 나왔을 때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블록을 파이널라이즈 안 시키겠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이유는
얘네가 진짜 센서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수수료가 높아서 얘네가 그냥 안 받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네트워크 레이턴시 때문에 늦게 메시지가 도착한 건지 그리고 블록체인 상에서 온체인에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증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센서십이 힘든 거예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가 있었는데 그 솔라나인가 거기서는 그래서 그 펜딩이 오래된 거에 대해서 그 랜덤하게 그런 거 올렸던 것 같아 이게 내가 언제 보낸 트랜잭션인데 아직까지 안 됐다 이거를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 그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페널티를 받는 마이너가 마이너나 밸리데이터가 그런 식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솔라나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일종의 이제는 그 뭐라 그러지 내가 reputation system 비슷한 건데 특정한 어떤 내가 그 보낸 transaction 자체가 계속해서 만약에 처리가 안 된다라고 그런 심증이 있었을 때는 스코어 자체를 약간 낮춘다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각각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약간 VDF랑 연관된 건데 Verifiable Delay Function이랑 censorship 그러니까 기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약간 censorship을 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지 censorship을 하잖아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2014년도에도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스트림의 아담백이 얘기했던 아이디어고 최근에는 이제 약간 VDF라는 걸로만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그러니까 아담백이 얘기했던 아이디어는 약간 블록 자체를 인크립트 해가지고 실제로 얘네가 처리할 때는 처리를 하긴 하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미래의 6 blocks later 그때 공개가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센서십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많은 연산이 들어가는 계산을 그 결과값을 알기 위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센서를 못하는 약간 그런 메커니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헛소리로 해보면 재밌는 것 같고 스테이크 그라인딩도 재밌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랜덤 샘플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밸리데이터가 그 랜덤니스를 바이어스하거나 매뉴플레이트 할 수 있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매뉴플레이트 하는 약간 일종의 그런 공격 벡터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맞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예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보면은 그래서 뭐 보면은 피어 코인이라든지 얘네들 중에서도 n 플러스 1번의 랜덤니스를 만약에 블록 n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매뉴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처음에는 간단한 거는 쉽게 우리가 매뉴플레이션 되는 거를 랜덤 소스로 안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 여러 가지 이제는 시크릿 쉐어링이라든지 뭐 스레스홀드 시그니처를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디피니티에서 많이 밀고 있는 아이디어겠죠 그걸 사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아니면은 이제 렌더 같은 경우인데 뭐 여러 가지 랜덤니스 약간 풀에다가 여러 밸리데이터들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커밋한 다음에 그거에 해시값만 그 한다. 근데 이랬을 때 문제는 만약에 내가 커밋을 해놓고서 그 값을 공개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약간 라이브니스라든지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렌더 vulnerability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도 majority beacon이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랜덤 넘버를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다 XOR 연산을 쭉 다 하는 그렇게 해서 랜덤을 제공시키는 거라고 아니다 majority beacon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첫 번째 쫙 받아 인풋을 받아가지고 1이 더 많으면 그냥 1 쓰고 0이 더 많으면 0을 쓰고 비트 스트링을 받아가지고 XOR이 아니라 XOR이 아니라 더 많은 majority를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 XOR 좀 이상했어 어떻게 본인 생각하고 있었어 네, 그래서 이런 어택 벡터들 근데 하나하나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further story 이게 핵심인데 오늘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proof of stake의 디자인 스페이 아까 봤던 거를 여러 가지 비교해 보는 게 좀 첫 번째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센서십 어떻게 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어떻게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지 여기는 데이터 availability proof랑 뭐 이레이저 코딩 뭐 이런 것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는 랜덤하게 어떻게 커미티 셀렉션 할 건가 알고랜드도 나름의 재밌는 게 있다고 하고 스테이 그라인딩 어떻게 받을 건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는 이 전체적인 경제학적인 어떤 모델 게임 이론적인 모델을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마지막 거에서 약간 이런 약간 예시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볼지 있으면 재밌을 것 같고 네 레퍼런스 이겁니다